여기 있는 차들 보이시나요? 이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드론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타샤. 대장님의 차량이거든요. 너무 멋있게 이타샤 엘핑이 된 기본적인 설명부터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타샤는 이제 어원이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캐릭터를 이제 차에다 붙이고, 한자로는 이제 앞을 통자에다가 자동차의 차에서 이제 통차 해서 이제 일본어로 이타샤. 보기 안쓰럽다. 이타이타시 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타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우 저 차 뭐야 막 어우 뭐 이런 그런 느낌. 아니 뭐 한국에라면 좀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네. 일본에서도 그런 시선을 받는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일본에서도 2억까지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쪽은 좀 더 과격한 이미지가 좀 맞습니다. 아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한국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수용을 못하는 문화다 보니까 자제하고 이제 약간 이제 괜찮은 이미지로.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최애를 내 차에 붙이고 이제 같이 달린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캐릭터는 이제 중국 게임인데요. 원신 임팩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이제 이나즈마라는 곳의 이제 신, 라이덴 쇼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ER34에서 이제 GTT 이제 싱글 터빈 모델이고요. 보통은 이제 쿠페형인데 요건 이제 세단. 그리고 이제 유라스 바디킷, 휠도 이제 니스모 LNGT4라고 해서 차 덕후들끼리 사이에서 유명한 니산 차 하면 또 요 휠을 또 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이타샤 하면 어쨌든 그 실제 게임 캐릭터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판권 이미지거든요. 게임 회사나 애니 회사나 이거에 대해서 딱히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게 오피셜 이미지고 요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 허용. 주의해야 될 거는 오피셜 이미지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2차 창작이라고 해서 개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또 그린 그림 일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은 쓰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허가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요런 건 이제 뭐 포스터라든가 실제 뭐 게임에 나오거나 요런 장면을 쓰시는 거라는, 네네네, 거죠? 포스터라든가 이제 월페이퍼라든가.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팀 이타샤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매번 가는 레드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항상 이제 맛있는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생명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YF 소나타인데 휠이 아주 심상치 않은 휠입니다. 오. 이야, 실내 풀 커스텀을 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조수석에는, 네, 보이시죠?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이건 뭐야? 이걸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타샤가 있고, 네, 가방은 백이잖아요. 네. 이타 백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덕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이제 캔 배지를, 네, 이렇게 쫙 붙일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딱 이런 제품을 또 팔아요.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네. 아, 진짜 루프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오, 이 매트도. 아, 엄청납니다. 커스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휠이 커스텀으로 만드신 휠이라고 합니다. 정성이 어마어마하세요.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딱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타샤를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어우, 대박이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타샤를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아키하바라에서 봤는데 그걸 처음 보고 나서 거의 전율을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오타쿠라는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봐서 용기를 넘어서서 반 미친 상태에서 한 거죠, 약간. 아, 그럼 그 당시에는 사실 처음 하시는 거면은 뭐 어디 랩핑샵에서도 뭐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아... 왜냐면 그때는 일본도 그랬고 붙여주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다 본인들이 붙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꽤 오래됐죠. 2007년도니까는. 네. 우마무스메라는 모바일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3명을, 이 3명 컨셉은 뭐냐면은 얘네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의인화하는 캐릭터잖아요. 이쪽이 아버지, 이쪽이 아들, 그리고 이쪽이 이 아들의 아내. 실제 원본마들이 그런 관계로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타샤를 계속 하실 생각인지? 영원히 하지 않을까. 오, 요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 볼 때는 없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은 차, 실버톤의 이 본인의 차의 컬러에 맞게 딱 심플하게 리어 휀더 쪽에만 붙여놔가지고 약간 그 펜타샤. 차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차는 IS200이고요. 수동 수압된. 이 차는 비스크 도르는 사랑을 한다의 키타가와 마린 캐릭터
이 은색 차에 약간 저렇게 무채색으로 가니까 너무 이쁘기도 하고, 전체 랩핑이 아니라 사이드 쪽에만 해놓으셨잖아요. 뭔가 센스가 좀 돋보이고, 약간 이제 2차 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차 가져오면서 처음 해본 건데 과하지도 않고 색깔을 넣었는데 안 이쁜 거예요. 은색이다 보니까 한번 흑백이랑 좀 대조를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멋있네 지금. 오, 진짜 멋있다. 좀 적응이 된다 싶으면은 점점 앞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2타샤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옆자리에 본인의 캐릭터 인형을 놓거나 이렇게 쿠션을 놔두는 약간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요게 혹시 전체를 안 하고 양쪽 사이드에만 하는 것도 약간 뭔가 이름이 따로 있나요? 안에 있습니다. 오. 헨타샤라고. 오 헨타샤! 오, 맞췄어! 헨타샤! 네, 그래서 사실 주차장에서 볼 때 앞에서 보면 그냥 정상차거든요. 정상카인데 옆에서 봤을 때 어! 심덕이다! 라는 회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캐딜락의 2타샤다. 저는 이 아메리칸 차잖아요. 미국 차에 2타샤가 되어 있는 건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이 차 출시했을 때 너무 좋아하던 차여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보통 이제 JDM이라든가 이런 차에 이제 많이 2타샤 하는데 미국 차에 2타샤라는 건 처음 봐가지고. 아, 예. 원래 저도 JDM 좋아해가지고 ECR33 한 대 있었고요. 제네시스 쿠페도 제가 한 8대인가 지금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요즘엔 슬슬 이제 차 정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비 없이 그냥 디자인 예쁜 차로 그냥 갔습니다, 요번에. 근데 뭐 아까 잠깐 나오실 때 뭐 차 애정이 없다고 막 그러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사자마자 누유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통의 미국 차여가지고 미국 차는 뭐 살짝 누유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러고 타는 거죠.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산 살고 있는 전유섭이라고 하고요. 야루페코라고 하고 차는 08년식 G35 타고 있습니다. 최고의 카푸어일까. 정말 싸고 고속도로에서 K5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는 VQ에 입문하기에 가장 싸요. 저는 200만원에 사요. 우와! 우와 씨 200만원? 그래서 마력당 만원이 안 됩니다 이 차. 우와 진짜네? 카마로를 이겼다 볼 수 있죠. 우와 갑돌이 500을 가져왔는데?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시라노 이후레아라고 유행하고 있는 VTuber. 버튜버. 어느 순간 꽂혀가지고 래핑 한번 해보자 해서 작게 여기에만 하려다가 이 돈이면은 키울까 해서 여기까지 커졌어요. 그럼 차값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 아닙니다. 오 다행이네요.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 좀 삐져나왔는데 이런 거는 문제 없나요 이게?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의도는 아니었고요. 면이 생각보다 모자라서 붙이고 보니 남았는데 잘라드릴까요 말까요 하셨는데 붙여놔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티미타샤 회원 작정공이라고 하고 차량은 스팅어 3.37T입니다. 그 3.3 타시는 분들은 그 3.3 하실 때 굉장히 좀 발음에 억양이 좀 세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 2.5는 짭팅어예요, 짭팅어. 3.37T예요. 버처 유튜버 홀로라이브에 우사다 페코라 사코라 미코. 되게 유명한 분들 아닌가요? 그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오, 요 캐릭터는 혹시 뭔가요? 요거는 우사다 페코라의 팬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노우삭이라 부르고 뭐 이런 식이라. 궁금한 게 저는 홀로라이브 이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인타셔도 그렇고 정확히 뭔지는 몰라가지고 저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버추얼 유튜버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있고 말 그대로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버인데 요 아바타 가지고 버추얼 유튜버의 회사 홀로라이브고 홀로라이브 내 소속 유튜버들이에요. 이야 또 다른 세계네요 이게. 이게 다 그럼 그 홀로라이브 그 캐릭터인 거죠? 와. 그리고 이 차는 차주분이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차도 좀 많이 봤는데 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거든요. 굿스마일 레이싱. 이 굿스마일 레이싱 미코짱! 네. 미코짱 미코짱 그래서 이 실제로 레이싱 팀이고 이 데카를 해가지고 실제로 뭐 슈퍼GT라든가 이런 데 이제 출전하기도 하거든요. 주상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츠네 미쿠 맞죠? 네 하츠네 미쿠라는 거는 혹시 야마 아시죠? 야마가 악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캐릭터 중 하나 버전이 미쿠예요. 이제 그걸로 피규어를 만들어요. 굿스마일이라는 회사에서 피규어를 만들어요. 우리도 레이싱을 해볼까? 그래서 굿스마일 레이싱 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얘네가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갖다가 이제 스폰서를 구하지? 일개 피규어 회사인데 누가 스폰을 해주겠어? 덕후의 돈을 씁니다. 레이싱 미쿠라는 걸 만들어요. 매년 스폰서십을 받아요. 스폰서 등급이 있어요. 금액대별로. 그러면은 스폰을 하면은 거기에 뭐 티켓을 하나 준다든지 스폰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피규어, 스폰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다이캐스트, 일본에 사시는 분이시면 패드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레이싱 미쿠라는 거는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의 이 미쿠라는 캐릭터의 버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갈려요. 저는 솔직히 이제 미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이구나. 근데 레이싱 미쿠는 좋아합니다. 차를 타고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고 굿스마일 레이싱 팀이 사용했던 차 중에 실제로 G4 GT3가 있습니다. 그 차를 오마주하신 거예요. 원래 이 미쿠는 AMG GT3에 붙였던 미쿠예요. 버전은
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 역시 확실한 백과사전. 이 차는 이미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레드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서 차 타시는 분이거든요. 이 차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좌휠, 그리고 아, 뒷유리 와이퍼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차주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까 또 반갑네요. 네.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죠? 폴로라이브에 소속된 이제 보트버 모모스즈네네라는 이제 친구입니다. 모모스즈네네. 네. 이 친구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꽂히신 거죠? 멍청합니다. 아.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살짝 여기 이빨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삐져나온 이 포인트. 네. 아, 너무 귀엽죠.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말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어? 뭐야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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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바보 같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뭐 귀엽네. 궁금한 게 이렇게 전체를 다 덮으셨잖아요. 루프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용되는 이제 래핑지의 길이랑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80만 원 정도. 280이요? 어우, 싸지는 않네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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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오토크로스로 주행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렇게 벨크로로 탈부차 평소에는 떼고 다니신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차도 이제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차량 중에 하나긴 한데 윙에다가만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신 것도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이 뒤에 트렁크 쪽에도 라인만 맞춰가지고 이거 좀 센스가 있습니다. 어, 여기 뒤에 재밌는 스티커 하나 붙어있네요. 어라? 안 서네? 울고 있습니다. 안 선다고. 귀여운데? 국내에 판매가 됐다가 아, 이거 됐었어요? 됐었어요. 8세대만 팔았다가 네. 단종이 됐다가 9세대가 안 나오고 10세대가 잠깐 나왔었다가 근데 10세대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2.0 자연흡기랑 1.5 터보 스포츠거든요. 스포츠 모델이 19년도에 딱 나왔다가 1년 만에 단종이 됐어요. 너무 안 팔려갖고 금액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에요. 우와.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20대 정도밖에 안 팔린 차예요. 3,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차값이. 1.5인데. 네, 1.5 터보인데 3,300만 원 하니까 그 돈 시소리가 나오는.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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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일본 애니메이션 K1에 나왔던 아키야마 미오라는 캐릭터를 래핑한 차예요. 요 캐릭터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다루는 악기가 베이스 기타예요. 근데 제가 취미로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상에서 베이스를 왼손으로 쳐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혼다 피트. 요 이제 차주분도 출연을 좀 고사하셔가지고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라이브 아까 보셨죠? 홀로 라이브의 우사다 페코. 아, 저쪽에 하셨던 부분이랑 똑같은 캐릭터네요. 요 차는 정말 자주 봤습니다. 정말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나온 적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주에서 올라온 차고요. 아반떼에 이제 러브라이브라는 아이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붙어 있는. 이 두 친구는 이제 각각의 그룹마다의 이제 리더격인 이제 친구들이고요. 제 체와 차의 같은 느낌으로 딱 보시면은 이 친구는 러브라이브 선샤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타카미 치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아쿠아라는 그룹이에요. 아, 되게 그 이 데일 밴드도 되게 귀염뽀짝하십니다. 아침에 면도하다 베어갖고. 꽤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유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체 없이 계속 이렇게 좀 가실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또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만간에 다른 차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3 GT 이타샤 오징어 소녀라는. 오징어 소녀요? 네. 아, 이 친구가 오징어 소녀예요?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방영했던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걸로 이제 입문을 했고 그래서 오타쿠가 됐고요.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 네,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캐릭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스포티지 R을 운용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붙였었고 벨로스터 N도 벨엔 타셨었어요? 예, 사전 예약자. 근데 왜 기변하신 거예요? 이 차가 더 재밌더라고요. 모터스포츠도 입문을 했거든요. 이제 티미타샵 활동을 하면서 처음 벨엔 탔을 때 제가 빠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자 기출을 하게 됐고 타다 보니까 벨엔은 맞아야겠다, 이건 나랑 안 맞다 해서 이제 팔게 됐고 이제 이걸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됐고 이타샤를 하고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넥센도 한번 나가봤고 좋은 성적으로. 오, 멋있으십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하신 이 이타샤에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포인트? 그냥 전 연령판? 그냥 그런. 네, 그냥 부담 없이. 아,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건가? 여기 옆에 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오징어 다리 겸 머리 카락이죠? 사인이다. 라이브라는 게임을 하시는 총괄 디렉터분의
침필사인. 오, 덕을 이루셨네. 성덕을 하신 거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차죠. 이제 저희 레드콘에도 항상 이제 나오시고 이번 팀 이타샤 이제 모임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옆에서 계속 이제 명단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우리 규상님의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이타샤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는 이규상 리르라고 하고요. 혼다의 투스카니. 혼다의 투스카니지만 북미에 팔았기 때문에 어큐라 D시트 인테그라입니다. 타이발은 아니고요. GSR입니다. 저는 유부남이다 보니까 각각의 취향대로 좌우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본네트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작품. 기왕이면 부부가 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집사람이 아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냐만 떡하니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파이 패밀리 전체를 붙였고 저는 그래요. 최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정말 붙이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양쪽 다 좀 마이너한 작품입니다. 기동전함 나데카라고 하던 작품에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나데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룰이라는 캐릭터의 극장판의 성인된 모습. 이제 너무 옛날 작품이니까 이미지가 없어요. 마침 원래 캐릭터 원하신 분이 올리신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오토크로스에서도 뵙고 트랙데이에서도 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리버리 같은 느낌으로 전반적인 랩핑을 했습니다. 컬러 같은 것도 약간 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레트로한 느낌도 좀 나면서 일부러 그런 색으로 좀 컨셉을 잡으신 건가요? 저는 조금 고려한 게 운전하면서 옆에 차가 이타샤인지 아닌지는 다들 모르시거든요. 근데 색이 너무 튀면 운전하다가 시야를 뺏기잖아요. 그분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보니까 담백하게, 저도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화려하면 처음엔 우와 했다가 금방 질려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했습니다. 이 GTR 범퍼가 들어간 코펫! 그렇죠.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멋진 마인드십니다. 고기와 밀가루를 사랑하시는 튜아님. 다이아차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펜이라는 차량이고요. 제일 작은 마력이지 않을까. 64마력, 660cc. 오토바이보다 작습니다. 네. 범퍼라든가 조금 좀 달라졌어요. 이거 뭐 어떻게 튜닝을 좀 하신 건가요? 네.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앞범퍼만 괜찮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앞범퍼랑 뒷범퍼 윙까지 하려고 했는데 수입이 안 돼서 그래서 아쉽게 일단 앞범퍼만 먼저 했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코파라라는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이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바닐라라는 캐릭터입니다. 바닐라. 이 캐릭터의 매력은 뭔가요? 되게 음흉하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또 주인을 위해서라면 또 되게 차갑게 하는 그런 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네코파라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멋있는 파란색 350 베일사이드 바디키 눌러져 있는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손까지 이렇게 딱 붙여놓으셨네. 몰딩 쪽에. 이거 디테일이 매우 돋보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오빠도 하나 만들어줄까? 나도 그럼 이러고 있는 걸로. 이 파랑색이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이 친구는 이름이 여긴데 후부키. 네. 네, 학교 출퇴근용차입니다. 통학차가? 네. 야, 350이다. 원래 제가 사올 때는 이 앞범퍼만 달려있었거든요. 네. 일본 옥션이랑 이리저리 다 소사문을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베일사이드 정품 바디킷인데 구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구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배송비도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배송비가 물건값만큼 나오긴 해요. 이렇게 바디킷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또 귀염뽀짝하게 또 이렇게 이타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홀로라이브라고 이제 유명한 데에서 방송하고 있고 딱 보자마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차 파랑색 하얀색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손 모양은 이렇게 이게 뭔가 시그니처 포즈인 거예요? 여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여우인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차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꾸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부키라고 하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예요.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제 구이나 게임의 이제 텐더 아리스라는 귀여운 캐릭터. 차량 컨셉은 지금 제 옷도 그렇지만 블루엔즈예요. 진짜네. 그러네. 일부러 투톤으로. 사실 옷도 블루엔즈 아니에요. 블루 아카이브예요. 커스텀을 했어요. 대박.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약간 반쪽을 잘라서 하셨나 했더니만 이거였구나. 이야, 센스가 너무 넘치는데? 여기도 홀로라이브네요. 홀로라이브가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같은 애 아니야? 같은 캐릭터예요? 같은 캐릭터구나. 여러분 아까 저 화몽에 있던 저 친구랑 똑같은 캐릭터인데 약간 좀 진지해요 지금. 저기는 되게 귀염뽀짝했는데. 여기는 이제 좌우를 대칭되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정말 리버리처럼. 약간 레이싱 대회 나갈 것 같은 그런 이타샤를 해놓으셨어요. 베렌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이분도 오토크로스에 출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차죠. 네, 우리 또 쟁급장인 팀 이타샤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수철 선수의 차주님 안녕하세요. 그 마이크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안녕하세요. 저 레드콘에서 짐카나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신수철입니다. 제 차량 제네시스 쿠페고 아마 신세형님 채널에서 아마 많이 확인했을 것 같고 지금 오토크로스랑 짐카나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화려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은 신세형님이랑 같이 2022년에 시작을 했고 레드콘 박종 대표님하고 저희 티미타샤 전인표 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좋은 기회에 이제 후원을 받게 돼서 차라리 이렇게 랩핑 진행했고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티미타샤의 마스코트 지금 아이샤라는 캐릭터고요. 오. 일본에서 구스마일 레이싱의 지금 하치네 미쿠가 그렇게 활동을 하듯이 저희도 지금 이제 모터스포츠에서 이게 아이샤라는 캐릭터 이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좀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티미타샤의 캐릭터예요? 네 맞습니다. 티미타샤 고유의 캐릭터고 제가 알기로 2014년 15년부터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와. 아~ 맞나요 대장님? 대장님 만족 대장님 만족. 그냥 차 타는 것만 좋아하셨잖아요. 네, 네.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화려한 차를 이제 네. 가지게 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기분이? 랩핑을 딱 해주시고 나서 차량을 출고 받았는데 차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지금은 좀 타셨잖아요. 네. 요즘 어떠세요?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 지금도 앞만 보고 다니죠. 원래 드라이버들은 뒤를 안 봐요. 앞만 보고 피니시 라인까지 딱 코락셀로. 아 저 그래도 이거 MX5들 사이에서 포디움 올라가는 머신이라서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이 차와 함께 계속 이제 대회 나가실 텐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장님이 처음에 이 차 세대 설명해 주셨는데 차가 아파 보이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주행하는 씬에서 많이 나타나 보이더라고요. 항상 그래도 포디움 목표로 최선을 다한 드라이버 될 수 있도록 티미타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영님 화이팅! 아... 다리 떨려. 아하. 퍼스트 아이샤, 그 다음에 이게 세컨드 아이샤. 이게 지금 현행. 알고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찍어야겠네. 스폰서 만세! 우리 또 멋있는 빨간색 청렬적인 한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색 Z32 300ZX 타고 있는 김한빈이라고 하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91년식이라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도장 상태 너무 좋고 정말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타샤가 돼 있진 않아요. 돼 있진 않은데 이제 이타샤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거죠? 네, 원래는 이타샤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얕봤어요, 이타샤를. 그러니까 차를 사기 전에는 아, 이타샤고 하면 되지. 나도 덕후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를 사오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이타샤가 쉽지 않구나. 돈의 문제, 뭐 시간의 문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잠깐만 멈춰봐라. 보류하자 하고 이제 리르님께서 이제 그럼 일단 팀 이타샤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교류하고 하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교류해 보시죠 해서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 앞에 차주가 27명 정도 있거든요. 91년식인데 차주가 27명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뭐 7을 바꿀 때 문 쪽이랑 7을 벗겨봤더니 7이 이제 7겹이 올라가 있어요.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진짜 깨끗해요. 이 차가 그 아까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랑 같은 시기에 계셨거든요. 이게 일본에 5월 5일에 매번 이제 제트의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 오기 위해서 일본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어가지고 가는 거를 포기하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갈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 갈 때 이제 붙이셨던 스티커까지 그대로 붙이고 계시고 아 너무 멋있죠.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네 여기는 또 다르죠. 차가 아닙니다. 바이크와 자전거가 있는데 요것도 부르는 명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바이크는 이탄샤, 자전거는 이타차리.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뭐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아유. 10년 전 뭐 MTB고 뭐 디스크 휠하고 뭐 자전거 넘버나 그렇게 많이 한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차만 봤지 처음이에요. 이 차리라는 거는 저 오기 전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MTB에 이거 하는 별종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럼 보통 뭐 어떤 모델을 하나요? 보통 사이클이나 로드바이크. 로드에다가 이거 할 때만 해도 제가 차가 없었고 그런데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강했는데 이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럼 자전거 타는 친구인가요? 자전거를 타고 계시죠? 아 일부러 그럼 그거를 넣으신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또 저희 4년 전 벨트가 있거든요 여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는 차를 타고 계시네요. 딱 보시면 지금 머리의 길이라든가 옆머리를 잘라놓으신 거 그리고
벨로스터를 수동으로 사오셨는데 아 슈팅스타 컬러다. 이건 누구다? 신사용님이다. 나다. 저는 뭐 아예 바이크 쪽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요거를 이탄샤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탄샤 또는 이타바이크. 탱크 쪽에다가 캐릭터를 이렇게 박아놨고요. 적재함 쪽에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아트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확실히 바이크는 뭔가 이제 면도 많이 쪼개져 있고 돋보이는 그런 컬러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리버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뭔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요 차는 유명하죠? 길 가다가도 전 본 적 있어요, 이 차는. 안녕하세요. 작품명이 빙드림이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티미타샤 아방코비라는 닉네임을 가진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 차는 제가 3년 전에 구매를 했고요. 구매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빙드림 로젤리아라는 캐릭터 5명 배치해서 랩핑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익숙해요.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아, 예, 맞습니다. 레드존비디오라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이제 전에 타던 이제 아반떼 쿠페부터 해가지고 랩핑을 하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약간 뭐 좀 진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요 이타샤의 매력이 뭔지. 이타샤의 매력은 제가 뱅드림이라는 게임하고 애니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으로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로젤리아가 제일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 열정적인 게 있더라고. 그 열정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다섯 명을 이타샤 했습니다. 이타샤 했다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랩핑 했다가 아니라 이타샤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건가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랩핑은 뭐 단색 랩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릭터까지 배치하면 이건 이타샤 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보라색으로 이제 메인 컬러를 가져갔는데 휠까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휠캡도 이거 그럼 커스텀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네, 이 휠하고 휠캡은 중국에서 주문 제작 단조일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그 의뢰를 해서 옵셋하고 디자인까지 다 커스텀 의뢰를 했고요. 이게 그 로젤리아. 네, 맞습니다. 인 거죠? 예. 오, 혹시 네. 아닙니다. 노래를 한번 부탁드릴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이톤이라서 제가 못 불러요. 아, 근데 하나는 한국어로 외치는 버전이 있거든요. 모두 로젤리아에 걸 수 있나? 아, 이거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찍었다. 아, 끝났다. 사실 전 이타샤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타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이 이타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고,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취미잖아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규상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이타샤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좀 멋있는 마인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다. 저희 오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용바하시고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용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가 저희 티셔츠 모양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거 맞죠? 예. 아, 감사합니다. 또 포엑스 라지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